2015-2016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오늘도 안양에서 인사드립니다. 안양알라와 니코 아이스박스의 2차전이고요. 안양알라는 김기성, 아이스박스는 후쿠우지 골리가 복귀전을 갖습니다. 1피리어드 먼저 공격을 펼치는 아이스박스인데요. 마크 딜라고의 골이 터집니다. 시간은 10분 9초. 오늘도 스티키 유타와 데이비 뽕크의 도움이 있었고요. 먼저 리드를 잡는 아이스박스입니다. 18분경 이번엔 안양알라가 반격하는데요. 라던스키가 동점골을 성공시킵니다. 시간은 18분 4초고요. 부상에서 복귀한 김기성과 마이크 테스트위드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1피리어드를 마치는 안양알라입니다. 2피리어드 5-3 파워플레이 찬스를 잡은 안양알라인데요. 아이스박스 후쿠우지 골리 명성에 걸맞은 플레이로 쉽게 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드리면 열리는 법! 10분경 마이크 테스트위드가 리바운드 골을 성공시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안양알라! 시간 10분 23초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골문 앞에서 리바운드 골을 만들어내는 테스트위드였습니다. 2피리어드 종료 얼마 남지 않았고요. 바구상, 페널티 종료와 함께 찬스를 잡습니다. 뒤쪽에는 조민호가, 조민호는 반대쪽으로 신상호가 마무리 짓습니다. 한 걸음 더 달아나는 안양알라! 시간 19분 10초고요. 이번 시즌 매경기 골을 터뜨리는 신상호였습니다. 5경기 연속 골이네요. 3피리어드 이번에는 시작하자마자 라던스키가 멀티골을 쏘아올립니다. 시간은 46초고요. 파워플레이 골이었습니다. 점수는 4-1 크게 앞서가는 안양알라입니다. 어느덧 경기는 종료 3분여를 남겨두고 있고요. 아이스박스 강윤석이 돌파합니다. 수비를 등지고 백핸드 샷이 그대로 천장에 꽂힙니다. 만회골을 터뜨리는 강윤석. 자신의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안양 원정에서 만들어냅니다. 시간은 17분 12초. 이후 엠티넷 공격을 펼쳤던 아이스박스지만 안양알라 폭을 가로채고요. 김원중과 신상호의 도움을 받은 바구상이 안전하게 엠티넷 골을 성공시킵니다. 5-2로 어제 패배를 서력하는 안양알라였습니다. 어제 팬분들한테 연락이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은 꼭 이겨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크게 이긴다고 했는데 이렇게 팬분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이긴 거는 오늘 이긴 걸로 끝나고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프리블레이즈를 상대로 이제 또 내일부터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제 수술한 지 거의 3주 됐는데요. 이제 거의 완치되는 과정이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 만큼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팬들 앞에 경기력을 보일 생각입니다. 아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아쉽게 플리벨레즈한테 챔피언을 통해서 졌기 때문에 화요일 목요일에 하는 경기 앞으로 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그래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골이 됐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 일단 골이 늦게 터진 만큼 좀 더 많은 골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2016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오늘은 두 경기 펼쳐졌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안양알라가 아이스박스의 5-2 승리를 거두며 어제의 패배를 서력했고요. 아이스박스는 시즌 첫 패배를 기록합니다. 러시아 사할린에서는 사할린 팀이 오지글스의 4-2 승리를 거뒀습니다. 내일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사할린과 오지글스의 2차전 예정되어 있고요. 화요일 안양에서는 안양알라와 프리블레이즈가, 고향에서는 하이원과 아이스박스가 경기를 갖겠습니다. 저희는 화요일에 고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김예슬이었습니다. 투데이 온디아이스.